대한민국 핸드볼의 꿈나무들이 올해도 맑은 청정 산소도시 태백에서 구슬땀을 흘립니다. 제16회 태백산기 전국종합핸드볼선수권대회 초등부 결승 여자초등부 대전 유천초등학교와 인천 부월초등학교의 맞대결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원 태백 고원체육관에서 우선희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초등부 결승전입니다. 이 초등부들은 정말 귀염귀염하고요. 네. 네, 또 핸드볼 또 재밌게 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인 그런 레벨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또 부모님이 된 입장으로서 오늘 경기를 네. 관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귀엽게 또 플레이하는 모습을 또 잘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태백산기 대회 벌써 16회째입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16회째가 됐고 또 어느새 이 대회에 참가하는 팀들이 여러 대회 가운데 가장 많은 대회가 됐습니다. 네, 태백에 와서 보니까 이 여름에 경기하기가 참 적합한 도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예. 시원하고요. 또 부모님들도 오셔가지고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태백 처음 왔을 때 감기 걸렸습니다. 여름에 왔는데. 네.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자 그만큼 태백이 운동하기도 좋고 여름에 전지훈련하기도 좋은데 이곳에서 우리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초등부 경기로 먼저 시작이 되는데요. 초등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천 9월초등학교 대전 유천초등학교 맞대결입니다. 두 팀이 최근에 상당히 자주 만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전 유천초 같은 경우에는 오전 전승을 안고 결승전에 예. 왔고 또 인천 9월도 오전 전승을 안고 왔습니다. 그래서 대전 유천초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김종합에부터 우승을 시작해서 4월 종별 그다음에 5월에 소년체전 우승을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4연승을 도전하고 있고 예, 그중에 두 번을 인천 9월 초등학교 맞대결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또 인천 9월 같은 경우에는 종별 또 4월 때 대전 유천초를 10골 차이로 대전 유천초에 10골 차이로 패하면서 패했지만 한 달 뒤에 있었던 전국 소년체전에서는 한 골 차이로 패했습니다. 이 사이에 이 선수들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만큼 성장을 했기 때문에 또 오늘 경기 또한 어떻게 예. 이 선수들이 경기에 보여질지 궁금합니다. 핸드볼에서 한 다섯 골 차는 상당히 큰데 그 열 골 차였고 그거를 한 골 차로 줄였던 두 팀의 지난 맞대결이었는데요. 오늘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천 9월 초등학교 선수들입니다. 김가윤, 전지선, 최훈이, 이윤솔, 방서연, 임지민, 문은서, 김태현, 이아현, 김규빈, 박시원, 오인혜, 이혜서, 박지현, 최서영 선수까지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황선희 감독 그리고 지영주 코치가 팀을 이끌고 있는 인천 9월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네, 황선희 감독, 지영주 코치는 오랫동안 선발을 맞춰왔기 때문에 네. 팀을 잘 꾸려오고 있습니다. 예, 핸드볼 초등학교 팀에서 흔치 않게 핸드볼 선수 출신이 코치 감독 두 명이나 팀을 맡고 있는 그런 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팀이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좀 이어드리고요. 네. 이에 맞서는 유천초등학교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혜담, 박영미, 차수린, 이윤희, 신예은, 윤정빈, 임다현, 최효성, 한나연, 강온유, 강샤론, 이승현 선수까지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천초등학교는 박훈식 감독, 정용성 코치가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박훈식 감독, 정용성 코치님께서도 아이들한테 무척 헌신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아이들의 등하교를 잘 못하는 거리상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매일같이 아이들을 예. 부모님 마음으로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뭐 유천초등학교의 박훈식 감독, 정영성 코치뿐 아니라 이 초등학교 선생님들, 감독 선생님들, 코치 선생님들은 거의 다 이렇게 또 하시더라고요. 네,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또 지도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핸드볼도 가르쳐야 되고 또 우리 초등학교 선수들은 또 이 체력적으로나 많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또 끌어올려야 되고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정용성 코치님은 오랜 경력을 갖고 해마다 전국대회에서 성적을 내고 있고 예. 또 아이들이 전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적으로 기량을 향상시켜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고 있고 초등부는 대회 때마다 우승팀이 자주 바뀌는데 이번 대전 유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대전 유천초 같은 경우에는 이 5학년 때부터 쭉
쭉이 선수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면 인천 9월 초등학교는 상당히 선수들이 많아요. 네, 9월 초 같은 경우에는 영재 선수들을 저학년부터 발굴하여 이 튼튼한 선수층과 인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황선희 감독과 지영주 코치님이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오면서 또 오랜 노하우를 이렇게 하면서 발굴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참 이 요즘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통합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인천구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교생 중에 많은 학생들이 핸드볼 공 한 번씩은 잡아보게끔 네. 우리 황선희 감독 그리고 지영주 코치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은 예. 핸드볼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예. 듭니다. 하여튼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관심 응원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선수들 발굴까지도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전에는 그래도 많은 좀 선수들이 많이 하려고 했고 했는데 요즘에는 또 힘든 운동을 또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데 또 많은 노력을 지도자분들께서 하시면은 또 그만큼 선수 수급하기가 좀 쉽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두 팀의 제16회 태백산기 전국 종합 핸드볼 대회 결승전 여자 초등부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붉은색 유니폼이 대전 유천 초등학교 그리고 짙은 청색 유니폼이 9월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유천 초등학교 공격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지금 유천초에서는 강사론 선수의 예. 이런 지금 보셨지만 1대1 저돌적인 돌파로 인해 개인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인천 9월에서는 이 선수를 또 잘 마크해야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몸싸움 마다하지 않고 7m를 얻어냈고요. 직접 슛 득점! 네, 첫 득점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예. 대전 유천초등학교 강샤련 첫 득점입니다. 이 선수가 꿈나무 종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선수이기도 합니다. 예. 자, 앞으로 무럭무럭 또 자라줬으면 좋겠네요. 네. 네. 자, 첫 골 대전 유천초등학교가 기록했습니다. 인천 9월의 공격으로 이어지는데 인천 9월도 그렇게 선수들이 많은 만큼 계속해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만들어 오고 있는 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미스가 나왔죠. 예, 공격권 대전 유천초등학교로 넘어갑니다. 초반에는 초등학생들이 긴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스가 좀 나올 수 있지만 예. 조금 그거를 코칭 스태프들이 좀 더 다독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팀이 이번 대회에 와서 인천 9월 초등학교가 19.6점의 평균 득점, 대전 유천은 18.8점. 득점 면에서는 인천 9월이 조금 앞서 있는데요. 자, 찬스예요. 네. 1대1 슛 득점. 네. 피벗 플레이. 피벗까지 예. 완전히 연결이 돼서 득점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자, 유천 초등학교의 13번 최효성 선수의 득점입니다. 이 선수가 체격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피벗에서의 적합한 이 신체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잘 자리를 잡고 슛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사실 센터백이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긴 하지만 피벗에서 얼마만큼 움직여주느냐에 따라서 핸드볼 경기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게 수비를 흔들어줌으로써 많이 흔들릴 때 그거를 공격 윗선에서 그거를 활용하면은 더욱 좋은 공격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예. 자, 2대0 대전 유천이 앞서 있습니다. 자, 인천 9월인데요. 자, 인천 9월이 종별대회에서 10골 차로 진 그 아쉬움을 꺾지는 못하고요. 소년체전에 3골 차 패배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10골 차 패했을 때 그 두려움은 이겨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일단은 전국체전에서 보여줬던 게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 득점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하연 선수의 슈팅이 골키퍼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승현 골키퍼의 선방. 전체적으로 보면은 신장이 인천 9월 초등학교에서는 신장이 좀 작기 때문에 많은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황선희 감독 스타일이 또 움직임이 상당히 많았던 현역 네, 시절에 선수비 좋았습니다. 자, 가로채기 성공해요. 오른쪽. 자,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러나 수비에 네. 강한 견제. 공격 성공하지 못하는 9월입니다. 파울을 잘 해주었죠. 유천 초등학교. 예. 네. 자, 저렇게 퇴장당하지 않고 카드 나오지 않는 반칙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핸드볼은 어느 정도 몸싸움이 허용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스포츠이기 때문에 예. 저런 적절한 파울은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돌파하는 과정 수비 파울입니다. 전지선 선수가 왼쪽으로 가서 공격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전지선 선수가 피벗도 피벗 포지션에서 또 활동을 하기도 하고 예. 또 레프트 백에서도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센스가 네. 있는 것 같아요.
중거리 슛! 아, 골키퍼! 이승현 골키퍼가 잘 막았습니다. 지금 후리드로로 해서 때려주긴 잘 중거리 슛까지 잘 하긴 했지만 네. 지금 이승현 선수 잘 막아주었습니다. 이승현 골키퍼가 165cm 상당히 초등학교 여학생 친구는 신장도 좋고요. 네. 체격 조건이 좋습니다. 네. 골키퍼 선수로서는 적합한 신체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살짝 부딪혔습니다만 단순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박영민 선수가 올라갈 때 파울이 있었습니다. 인천 9월 팀도 한 골을 득점으로 하면서 긴장이 좀 풀어져야지 될 텐데 아직까지 그렇죠. 한 골이 안 나온 게 좀 아쉽네요. 특히 자, 오버스텝이에요. 네, 오버스텝 네. 1대1 상황에서 한 발을 더 걸었기 때문에 지금 오버스텝이 선언됐습니다. 윤정빈 선수의 오버스텝. 이 초등학교 레벨, 특히 중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요. 이 오버스텝에 대한 학습이 몸으로 완벽하게 익혀져야 됩니다, 선수들이요. 그게 좀 힘듭니다. 근데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정확하게 심판 분들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지 예. 이 선수들이 아 내가 이게 오버스텝인가 예, 이게 인지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줘야지 됩니다. 자 이번에 나이스 페인팅 그리고 득점. 인천 9월 초등학교 최서영 선수의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지금 재치 있는 페인팅, 그 다음에 완벽한 1대1로 골망을 가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페인팅 속였고요. 자, 그 다음에 득점까지. 이승현 골키퍼도 타이밍을 잘 맞춰서 나왔는데요. 슛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중거리 슛! 골대 맞고 나오는 거 리바운드 직접 잡아서 슛! 득점까지 연결합니다. 최효성! 이거는 행운의 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또 유천 초에 정확하게 골이 오면서 득점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쉽게 말은 행운이라고 하지만 그만큼 또 공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3대 1입니다. 인천 9월팀 선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많이 변경돼서 경기를 하는 듯한 보입니다. 네. 14번 최서영 선수도 레프트 윙인데 지금 센터백으로 올라와가지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블록 맞고 다시 골키퍼가 잡아서 공격 전환하는 대전 유천 초등학교입니다. 자 역시 지금 세계대회 연속 우승을 하고 있는 팀답게 여유 있게 경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사론 선수에게 네. 지금 집중 마크가 돼 있죠. 자, 강샤론 선수를 네, 맨투맨 마크하고 있고 자, 이런 장면도 흔하지 않은데요. 지금 줄 데가 없어서 지금 네. 오버스텝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인천 9월의 작전 성공이에요. 네. 득점까지 가나요? 하지만 수비 파울로 끊습니다. 사실 이 강샤론 선수에게 공이 안 가도록 하면서 선수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인천 9월 초등학교입니다. 네, 지금 강사현 선수가 지금 볼 배급이나 이런 슈팅의 득점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게 집중 마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마크를 당하는 강샤론 선수 입장에서는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아마 이 또한 유천 초등학교에서 예상을 하고 또 어떤 작전을 지금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벤치에 작전 시간도 있으니까요. 계속 막히다 네. 보면 또 해결책을 가지고 나오겠죠. 네. 자, 수비가 좋네요. 사실은 이 대전 유천 초등학교가 평균 실점이 5경기 8점, 3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이게 높은 신장으로 인해서 높은 벽이기 때문에 예. 아마 득점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골키퍼 이승현 선수까지 뒤에서 든든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골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좀 지공에서는 어렵지만은 또 인천 9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빠른 발 놀림으로 또 실수를 유발해서 속공까지 이어지면은 참 예. 좋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샤론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강샤론을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있는 이해서 선수입니다. 강샤론 선수만 바라보고 있어요. 네. 자, 중거리 슛 골키퍼 막았습니다만 심판 휘슬 수비 파울이 먼저 선언이 됩니다. 예, 이예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재간통이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예. 발 빠르고 센스 있는 경기 운영을 하는 게 제가 이제 작년 12월 달에 김종합의 때 봤기 때문에 예. 잘 마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프리드로 다음 상황에서는 맨투맨이 소용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강샤론 선수의 두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4대1 석점차 대전 유천초등학교가 앞서갑니다. 상당히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파울이고요. 지금 우리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체격 조건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네, 지금 학교마다 많은 영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체격 조건이 큰 선수들 위주로 또 선발이 됐다 보니 이런 조건들이 좋아졌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도 높은 벽에 가로막혔어요. 자, 인천구월 하지만 리바운드 어렵게 따냈습니다. 그걸 또 빠르게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대전 유천초등학교 수비. 일단은 신장도 크지만 수비도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높은 벽이 있기 때문에 정면으로 들어가서 슛을 때리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높은 벽이 있기 때문에 이승현 골키퍼, 대전 유천초등학교 이승현 골키퍼의 방어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한 골밖에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레벨에서도 똑같군요. 이 골키퍼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에 수비가 또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골키퍼 방어율이 또 달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예. 순간 네 예. 지금 경고가 주어졌죠. 지금 완전하게 인터셉트를 한 상황에 뒤에서 잡아 끌었다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공격권 인천 9월로 넘어갔습니다만 심판이 다시 프리드로 위치를 지정해 줍니다. 자, 이 공을 넘겨주는데도요. 신경전이 보이죠. 네, 신경전인지 아니면은 실수인지 알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 초등학교 경기는 중계하면서 이렇게 승부 나기도 하지만 승부의 느낌도 있지만 이렇게 또 재밌는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천구월 한 골밖에 지금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자, 수비가 상당히 네, 빠르게 돌아서면서 슛 득점. 이번에 너무 멋졌습니다. 이 아이언 선수입니다. 한번 헤인팅 치고 잡혔지만은 그거를 또 턴 헤인팅을 쳐서 끝까지 골키퍼를 보고 예. 득점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자, 저는 순간 저기서 잡히는 줄 알았는데 순간적으로 확 돌아서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아, 이번에 또 이겨내는군요. 윤정빈. 다양하게 많은 선수들이 득점하고 있는 대전 유천입니다. 네, 윤정빈 선수 역시 소년체전 때 최우수상을 받은 선수입니다. 예. 1대1 페인팅 스텝이 좋고 이거를 득점까지 연결하는 좋은 선수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5대2 대전 유천 초등학교 석점 계속 앞서 있습니다. 핸드볼에서 석점은 그리 큰 점수가 아니지만 초등학교에서는 큰 점수인데요. 네. 자, 이번에도 골대 맞고 나왔어요. 리바운드 대전 유천초등학교 서둘지 않습니다. 네, 이혜서 선수가 1대1 페인팅으로 인해서 골까지 노려봤지만 아쉽게도 골대를 맞고 나왔습니다. 네, 순간적인 움직임은 상당히 좋았는데요. 이런 시도는 계속 해야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윙에서 또 득점이 되거나 또 슈팅을 시도했을 때 또 수비가 넓혀지기 때문에 아주 지금 적절한 슈팅이었다고 봐집니다. 예, 특히 초등학교 때는 우물쭈물하면서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자신감을 찾을 수도 있고. 예. 네. 자, 프리드로입니다. 강철원! 또 성공하는군요. 역시 위력적입니다. 지금 프리드로 상황에서 인천구월초등학교가 밀고 더 나와줘야지 되는데 예. 지금 너무 그 공간을 편하게 슈팅을 던질 수 있도록 구월초등학교가 놔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초등학교 경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방금 그런 장면이죠. 프리드로 상황에서 공격수들이 벽을 좀 세워주는 장면들. 네. 자, 돌파 좋았어요. 왼쪽에서 득점. 이윤솔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지금 윙에서 슛이 지금 완벽했습니다. 네. 자, 윙에서 힘있게 차고 올라갔던 이윤솔. 지금 이런 공격처럼 안쪽보다는 벽이 높기 때문에 45도 윙까지 연결해서 슛까지 연결하는 것이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6대3 앞서고 있는 대전 유천초등학교 박훈식 감독 정용성 코치가 작전 시간을 먼저 요청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초등학교 레벨에서는 점수가 앞서고 있다고 해도 안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전 시간을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순식간에 골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순식간에 또 따라잡힐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이 상황에 또 염두에 두고 또 강샤론 선수가 지금 멘트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내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지금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 경기를 뛰었던 선수들은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 네, 지금은 선수들이 또 자기들끼리 물을 마시고 음료를 마시지만 또 어떤 학교들은 보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물을 먹여주는 장면도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요.
또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결승전에 많이 올라온 팀답게 자 본인들이 직접 마실 것도 해결하면서 작전 지시를 듣고 코트로 나오는 대전 유천초등학교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초등학교 경기는 전반, 후반 20분 각 20분씩 하기 때문에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흘러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골차가 초등부에서는 좀 크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자, 확실하게 점수를 벌려놓으면서 앞서가고 싶은 대전 유천초등학교였습니다. 네, 김사룡 선수가 피벗으로 들어갔죠. 네. 자, 이 변칙 작전들을 많이 구사하고 있는 초등학교 선수들인데 아직까지 초등학교 선수들 본인 레벨에 완성된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게끔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강샤론 쪽으로 들어가는 공 수비 발 맞았습니다. 지금 패스 상황에 수비자 발에 맞아서 킥이 선언됐죠. 네. 다시 한번 강샤론. 자, 잡아야죠. 끝까지 수비 좋습니다. 자, 강샤론 선수가 워낙 위력이 있기 때문에 미리 끊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샤론. 하지만 수비 블럭. 부딪혔는데요. 부딪히는 상황에. 예. 자, 강하게 파울. 이하현. 프리드로 계속 이어지는 대전 유천초등학교 공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패시브가 올라왔습니다. 최효성 슛 들어갑니다. 이 13번 최효성 선수 피벗의 원래는 자리가 피벗이 선수인데 신장이 아주 큽니다. 160cm. 그래서 롱슛까지 다양한 자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도요. 이 선수들이 한 명이 경기를 풀어나가는 팀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대전 유천은 지금 3명, 4명이 다득점을 해가면서 어디를 막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팀이 됐습니다. 네, 이게 골고루 개인 능력이 좀 뛰어나다 보니까는 인천 9월팀에서는 조금 수비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할 때도 상당히 높은 신장 그리고 선수들의 짬새 있는 수비로 공격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유천초등학교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인천 9월초등학교입니다. 자, 네 골차입니다. 그리고 전반전 남은 시간 5분 10초 정도 남아있습니다. 일단 수비를 완벽하게 해야지 되는데 피벗적으로 이거... 결국 이 작전을 하고 싶었던 유천초등학교 벤치였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평상시 때도 아마 연습을 해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 강샤론 발음하기가 되게 힘든데 선수가 워낙 좋은 기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팀이 또 마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승현 골키퍼의 선방. 뱉고 써야죠. 자, 속공으로 나가는데요. 파울로 끊어버리는 9월초등학교 이하현. 네, 이하연 선수가 상당히 다부지게 경기를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단독 찬스가 났을 경우에 이거는 분명히 속공으로 이어졌을 텐데 파울로 잘 끊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3-8 다섯 골차 점수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자, 인천고은 더 이상 점수차를 허용하면 안 되고요. 이제 따라가야 됩니다. 일단은 수비를 완벽하게 해서 속공으로 이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좋습니다. 자, 강한 수비 파울. 이하연 선수 아주 다부지게 달라붙고 있죠. 이 팀에서 이렇게 좀 싸움을 해주는 선수가 필요해요, 핸드볼은.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파울입니다. 적극적으로 수비를 해줘야지 공격자들은 움찔하면서 자기 기량을 다 발휘를 못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차론에게 가겠죠. 슛! 또 들어갑니다. 위력적인 강차론. 자, 일단은 초등 레벨에서는 강차론 선수를 막기가 힘드네요. 네, 이렇게 후리드로를 거의 100% 득점까지 연결하는 거는 정말 좋은 기량이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실력이거든요. 예.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뭐 조금 전에 피봇에서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고요. 저런 모습과 함께 계속해서 좀 많은 기량들, 많은 기본기들을 다지고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이 친구는 잘 성장을 해서 또 성인이 돼서 국가대표까지 된다면은 좋은 우리 한국 핸드볼에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는 선수들이 다 그 후보예요. 맞습니다. 예. 이번에 그대로 공격권 넘어갑니다. 공을 너무 오래 잡고 있었어요. 자, 연결해야죠. 속공으로 갈 수 있죠. 달려갑니다. 이하연 슛 다시 라이스 키비. 이승현 골키퍼가 정말 잘 막는군요. 지금 각을 줄여주면서 가는 방향으로 완전히 덮쳐졌거든요. 지금 이승현 선수가 골문에 서 있는 느낌 상당히 여유 있고 포커페이스를 또 유지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친구는 볼에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만큼 나왔으면 약간 움찔하는 게 보였어야 되는데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게 보입니다.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뛰고 있는 박세영 선수 느낌이 좀 나요. 예. 이 체격적인 모습도 그렇고, 네. 선발력도 그렇고. 자, 더큰 선수로 성장하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3대 9 인천구월이 지금 상당히 많이 뒤져 있어요. 인천구월팀 많이 아택을 해서 나와서 수비를 하고 있는데, 네. 좋습니다. 미스를 유발해서 그걸 석공으로 연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예. 생각하고, 금방 또 점수차를 좁힐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차론 선수를 맨투맨 마크하고 있는 이예서 선수인데요. 자, 프리드로 상황에서는 이게 쉽지 않게 됩니다. 네, 미스가 아, 나왔죠. 실책이에요. 자, 석공으로 나가봐야 옆으로 되는데요. 잘 갔죠. 봤습니다. 찬스. 인천공 시어 득점. 오! 골키퍼와 충돌이 있었어요. 자, 하지만 이하연 선수가 득점을 잘 해냈고요. 네, 이하연 선수 수비 또한 그렇고 석공 또한 또 빠르게 나가면서 네. 득점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 전에 또 이예서 선수가 패스를 잘해줬고, 네. 이승현 선수가 탁 치고 나오면서 이 손이 또 맞고 말았습니다. 손이 얼굴로 가고 말았고요. 다시 한번 실책. 공격 인천구월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전반전 1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네, 인천구월팀에서는 공격자랑 거리를 많이 좁혀주면서 당황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스를 유발해서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공격권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자, 인천구월은 한골 넣고 일단 후반전 가서 이 분위기를 이어가야 될 텐데, 네. 자, 다섯 골 차, 버거워 보이는 점수 차긴 합니다만, 자, 한 골이 또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뒤쪽, 중거리 슛, 골! 아, 아, 블록 슛이에요. 네. 역습으로 나갈 수 있는 대전 유천. 자, 하지만 서둘지 않습니다. 네, 지금 30초 정도 남았는데, 예. 앞에서, 아, 들어가는군요. 수비 견제 이겨내면서 최효성 선수가 득점을 기록합니다. 이 앞선에서 막아준 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슛까지, 골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예. 자, 이 몸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내는 모습, 최효성. 여섯 골차. 네. 최우선 선수가 피뿐만이 아니라 또 나중에는 또 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두 팀의 전반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10대 4. 여섯 골차 맞죠? 네, 네, 여섯 여섯 골차 골차로 대전 유천 맞습니다. 초등학교가 앞선 채 마무리가 됐고요. 그 전에 마지막에 반칙이 있었기 때문에 네. 프리드로 던지고 난 다음 전반전이 종료되겠습니다. 네. 자, 심판이 설명하는 이유는 뭔가요? 3미터 아웃을 해라. 얼굴에 때리지 마라. 예. 그리고 다리를 떼지 마라. 네. 라는 지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것들 때문에 또 2분간 퇴장 나가면 안 되고요. 네, 네.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 잘또 숙지를 해야 되는 우리 선수들입니다. 네. 자, 10대 4 6골 차로 전반이 마감됐습니다. 잠시 뒤에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태백 고원 체육관입니다.
네, 다시 태백고원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제16회 태백산기 전국종합핸드볼대회 여자초등부 결승전 9월초등학교, 유천초등학교 두 팀의 후반전이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자, 전반전 대전 유천초등학교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강샤론 선수를 멘트를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강샤론 선수가 다섯 골을 득점을 했고 예. 그 다음에 최효성 선수가 백자리로 올라오면서 네 골을 득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을 마크를 좀 못했기 때문에 2009년 초등학교에서는 좀 또 이렇게 여섯 골이라는 득점까지 허용한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팀의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인천 9월의 공격을 먼저 시작하는데요. 자, 9월 초등학교 다시 힘을 내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인천 9월도 19.6점 평균 득점은 대전 유천보다 많이 넣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중거리 슛 득점. 김태연. 자, 드디어 김태현 선수의 득점이 후반전에 터졌습니다. 네, 전반전에 피벗에서 후반전에 센터백으로 올라오면서 이 강력한 중거리 슛이 골망을 걸었습니다. 예. 자,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 김태현 선수인데요.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첫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네, 전반전에도 백 쪽에서 공격을 했더라면은 그래도 더 많은 득점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자, 돌파 하지만 오펜스 파울이 네, 먼저 선언됐습니다. 오펜스 파울 앞선에서 수비를 먼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오펜스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예. 자, 무릎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오펜스 파울. 자, 공격권 인천골. 자, 인천골 입장에서는 지금 좋은 기회예요. 네. 후반 시작하자마자 득점도 했고요. 초반에 지금 좋은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점수를 좀 더 좁혀놓는다면 인천골도 분위기를 잘 끌어갈 수 있을 텐데요. 자, 그걸 또 막아내야 되는 유천초등학교입니다. 중간에 슛 뜨고 말았습니다. 네, 투포를 만들면서 이하연 선수가 중앙 쪽으로 돌아오면서 이 브록진 쪽에서 수비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던져봤는데 네. 아쉽게도 골대 바깥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장면은 전형적인 팀플레이 장면이잖아요. 맞습니다. 약속된 플레이. 네. 예. 기본적으로 백 선수들을 슈팅을 만들어주려면은 앞에서 수비를 차를 못 나오게 하게끔 브록을 쳐줍니다. 그렇죠. 자, 찬스예요. 슛 네. 득점. 패싱 플레이. 수비를 이겨내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대전 유천 최효성 선수의 득점. 9월 초등학교에서 대각 수비를 많이 나오는데 대각 수비를 나왔을 때는 이거를 완전히 끊어줘야지 됩니다. 이게 예. 연결이 되면 이렇게 통찬스가 나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수비면서도 또 잘하면은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수비이기 예.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또 얻거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아니면 파울을 해야 되는데요. 네, 호핑 들어가죠. 하지만 단순한 파울. 더 날라 들어가서 슛까지 연결했으면은 예. 7m 드로까지 주어졌을 텐데 좀 아쉽네요. 벽에 그냥 살짝 부딪히고 말았어요. 네. 네. 자, 페인팅 오른쪽 연결. 자, 이번에도 잡히고 말았습니다. 인천골의 공격 이어집니다. 김태현 오른쪽으로 내줬고 다시 뒤쪽. 내려가죠. 골키퍼 정면. 자, 리바운드 유천의 신예은 선수가 잡았습니다. 이하연 선수 멀리서 잘 중거리 슛 던져줬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이런 시도를 계속 해봐야지 또 이게 득점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수비자들은 앞선으로 나와서 뒤에 피벗까지 찬스가 날 수 있습니다. 네, 찬스가 있었을 때 이 핸드볼 선수들은 슛을 던져야 돼요. 맞습니다. 모두가 슈터잖아요. 맞습니다. 예. 핸드볼은 골을 모두 넣을 수 있는 네. 있기 때문에 전원 공격 전원 수비. 네. 자, 11대5 여섯 골 차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 유천 초등학교. 수비에 집중해야죠. 예. 자, 왼쪽 윙까지 공이 잘 넘어왔고 윙에서 슛 하지만 라인 크로스. 네. 들어오는 예. 과정에서 라인을 밟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박영미 선수의 라인 크로스. 핸드볼에서는 제일 중요한 라인은 저 육미 라인입니다. 공수 모두에게요. 네, 맞습니다. 골키퍼에게도 중요하고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저 6m 라인만 이해를 잘하면 핸드볼 다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자, 중거리 슛이 떨어졌어요. 김태현. 지금 득점으로 확률이 득점 확률이 높습니다. 이 선수를 많이 이용을 한다면은 더 득점을 추격을 대전 유천초를 추격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태현 선수의 득점. 자, 이번엔 살짝 실수가 있었습니다만 뺏기지 않았고요. 네. 대전 유천의 공격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인천구월은 늦출 수가 없어요. 추격을
초등부는 시간 전후반 2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각각이요. 다시 후리들을 잡았죠. 나와줘야죠. 그렇죠. 네. 이번에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자, 최훈이 골키퍼가 드디어 하나 막아내는군요. 네, 최훈이 골키퍼가 이런 선방을 하나씩 하나씩 해준다면은 또 공격권을 얻어내므로써 또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강사론 선수의 이 프리드로이의 이은 슈팅, 이른바 핸드볼에서 다잡아라고 저희끼리는 얘기하는 표현인데. 맞습니다. 어렸을 때는 모두 파울해, 다 잡아. 예, 이게 벤치에서의 많이 주문 나오는 이런 구호입니다. 어릴 때는 좀 심플하게 또 선수들을 또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많은데, 자 일단은 그 다 잡아, 흔히 말해서 공격수가 벽을 쌓아놓고 우리 팀에서 가장 슈팅 좋은 선수가 던지는 장면. 네. 자 있었고요. 박영민 선수가 네. 공격자랑 좀 추돌이 있으면서 이빨을 부딪힌 것 같습니다. 예, 입술 쪽과 네. 괜찮냐고 한번. 네. 초등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장면, 심판들이 상당히 친절합니다. 네. 자, 가로채기 성공. 그리고 찬스 슛 득점. 네. 자, 속공까지 이혜서 선수. 이런 장면을 많이 봤으면 하는데 지금 이번이 한 번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이런 장면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혜서 선수가 전반부터 수비가 상당히 좋았고 또 지금 또 강철훈 선수를 네. 맨투맨 하고 있고요. 가로채기 성공. 다시 한번 인천 골. 한번 건너서 패스. 그리고 슛 득점. 아, 연이어서 연속 득점. 분위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인천 골. 세 골차가 됐어요. 네. 이 초등학교 경기는 순식간에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득점이 안 나면 정말 안 나는 게 또 초등부 여자부 핸드볼 경기긴 합니다만 또 이렇게 어느새 득점이 또 세 골차가 됐고요. 또 인천 9월팀은 결승전에 올라온 거는 어느 정도 저력이 있기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네. 대전 유천초등학교는 끝나기 전까지는 방심하면은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두 번 결승전에서 만나서 두 번 모두 대전 유천이 이기긴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 9월도 숱한 난관을 뚫어내고 결승까지 올라온 팀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전 대회 때도 단 1점 차이로 패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안심할 수가 없는 유천초등학교일 것입니다. 네. 자, 경기가 상당히 또 재밌어지고 있군요. 네. 네. 여자 초등부 경기. 제16회 태백산기 전국 종합 핸드볼 대회 여자 초등부 결승전 경기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 골차가 됐고요. 자, 이 세 골차가 어떻게 이어질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네, 지금 인천 9월팀에서는 지금 수비를 이렇게 적극적인 수비를 함으로써 지금 미스를 계속 유발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수비를 계속적으로 끝날 때까지 활용할 것 같습니다. 자, 대전 유천 쫓기고 있습니다. 세 골차. 네. 이 세 골차가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핸드볼 특히 여자 초등부 경기에선 근데 또 흐름을 타면 이 석점도 크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순식간에 자, 강채론 순식간에 들어왔고요. 떨고 젖고 슛 득점. 자, 강차론을 막는다고 최우성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강차론 선수가 두세 명을 끌고 왔을 때 반대쪽에 최우성 선수가 뛰어들어가면서 이거를 완벽한 찬스까지 연결했습니다. 네, 강차론 선수가 잘 연결해줬네요. 네. 최우성 선수도 잘 들어왔습니다만 보통 이렇게 혼자 많은 득점을 하는 팀의 선수들이 욕심을 낼 때가 또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자, 바운드 찍어봤는데요. 터치아웃입니다. 터치아웃이죠. 12대 8 인천 9월 6골에서 4골, 3골로 점수를 줄여놓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 추격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인천 9월은 득점해줘야 됩니다. 네. 지금 드리블을 쳤다가 다시 잡는 순간에 따블인 네. 줄 벌써 인지를 하고 10번에 선수한테 잡으라고 지금 지시를 했었어요. 네, 지시를 했습니다. 자, 단순한 파울 경고가 나옵니다. 네, 지금 강샤론 선수에게 경고군요. 네, 손이 목으로 갔다라는 판정으로 네.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자, 프리드로우. 다시 한번 공격수들이 함께 벽을 서줬고 네. 뒤쪽에서 자, 잡히고 말았군요. 김태현 선수가 네. 한 번 더 때려 주중거리 슛을 날려봤으면은 좋았을 네. 텐데. 네, 자, 이제 날리겠죠. 네. 김태현 하지만 슛블럭. 정확한 타이밍. 자, 정확한 타이밍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골키퍼가 막아냈고 공격권 넘어갑니다. 이 슛 자세에서
수비자 손들이 다 올라왔을 때 양 옆에 선수가 또 찬스 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예. 또 봐줬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강사론 선수 자 달려들어오죠. 자 이거 이겨내는 방법인데 자 스피드도 상당히 빨라서요. 놓치고 마는 이혜서 선수입니다. 네. 이럴 땐 뒤에서 또 도와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강사론 다음 선수가 도와주고 납둬야죠. 자 골키퍼 네, 막았어요. 맞습니다. 자 리바운드 같은 편입니다. 인천구월 리바운드 잡아냈고 점수를 좁힐 수 있는 공격 기회를 다시 얻어냅니다. 마지막 찬스 때 이렇게 통찬스가 났을 때는 건들지 않는 게 더 이익입니다. 어쨌든 간에 찬스는 났고 물은 건너갔고 네. 이거를 골키퍼한테 잘 맡기면은 이렇게 막아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괜히 뭐 득점 실점하고 또 2분 퇴장 나가는 것보다 낫거든요.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에 중거리 슛 잘 때렸는데요. 골키퍼가 막아내고 말았습니다. 김태현 선수가 정면으로 슛을 때리 중거리 슛을 유도하기보다는 조금 더 흘러가면서 골키퍼를 따라오게 한 다음에 반대쪽으로 역으로 슈팅을 던져보는 것도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순간 또 강샤론 선수를 막는 이혜서 선수의 모습이 보였는데요. 강샤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중거리 슛 골키퍼 맞고 나갔는데요. 파울이 먼저였습니다. 네 슈팅 자세에서 수비자가 네. 건드렸다라는 판정이 나왔죠. 자 지금 또 프리드로 상황이기 때문에 강차론 선수가 프리드로를 받아서 슈팅을 던질 수 있는 기회가 또 왔습니다. 나와야죠. 자 한 명 젖혔고 오른쪽 연결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자 나와서 저렇게 막아주면 슛을 못 던집니다. 맞습니다. 지금 패스부가 선언됐죠. 예, 돌파 수비 파울로 끊습니다. 자 인천구월은 수비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다 4명이, 벽을 쌓았습니다. 다섯 명이 지금 벽을 쌓고 있어요. 강샤론 슛 득점. 강력한 슛. 후반전 첫 득점 강샤론. 지금까지 최혜서 선수가 잘 마크를 해줬는데 프리드로를 네. 이용해서 골망을 강샤론 선수가 걸었습니다. 이 또 다섯 명이 앞에 벽을 만드니까 훨씬 더 때리기가 쉽군요. 네. 네. 이 선생님들은 항상 벽을 깨 부수고 나와라라는 지시를 많이 합니다. 네. 자 실수 나올 뻔했고요. 하지만 공격 계속 진행. 수비 파울로 끊습니다. 자 인천구월은 다시 다섯 골 차를 허용했는데 또 득점을 하면서 쫓아갈 수 있는 원동력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네. 또 구월 초등학교에서도 프리드로 네. 작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인천구월 초등학교 네 명의 선수가 함께 서 있으면서 프리드로를 뒤로 던져주겠습니다. 김태현 슛 득점. 아 좋습니다. 예. 후반전에만 세 골째 김태현. 지금 앞으로 달려가면서 슈팅 때리기보다는 멀리서 중거리 슛을 시도하는 모양이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브록이 잘 안 걸립니다. 앞으로 들어가서 슛을 때리게 되면 수비자와 가깝기 때문에 이게 브록이 걸리기 쉬운데 지금 멀리서 때려봅니다. 그런 것도 이제 본인이 던져보면서 요령을 익힌 거겠죠. 네 맞습니다. 예. 물론 감독쌤이 지도를 한 것도 있겠지만 네. 자 다시 프리드로우. 자, 지금 살짝 유천초등학교 선수들이 당황했어요. 네. 저렇게 할 필요는 없었는데요. 네. 스탠드 슛까지. 하지만 골키퍼 막습니다. 지금 최훈이. 두 손을 불꽃 지으며 최훈이 선수 네. 막았다라는 그런 표시를 해봅니다. 표정도 많이 밝아졌어요. 네. 전반에 계속해서 막지 못할 때는 많이 긴장된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한쪽으로 쭉 가는 모습이 되게 이뻐 보이네요. 자, 바운드 슛. 자, 그 전에 파울입니다. 여자 초등부는 정말 이 경기 안에서도 우리 선수들의 기분, 기량이 급변합니다. 맞습니다. 예. 또 경기를 하면서도 기량이 느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또 느는 것도 정말 무섭게 늘고요. 스펀지처럼 이 흡수한다고 해야 되나요, 물을? 네, 맞습니다. 예. 한 달만 해도 달라질 수 있는 게 이 초등학교 선수들이기 때문에 꾸준히 좀 이어서 보는 재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경기를 시합을 통해서 또 선수들이 많이 성장을 하거든요. 예. 이런 대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대회 경험 선수들이 뭐 핸드볼 실력도 늘긴 하지만 이 담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학교생활도 계속 해야 될 때 이 담력도 많이 또 늘어날 것 같아요.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슛 이번에 강차로운 슛 막아냈습니다. 이번에는 바운드로 다리를 쭉 네. 뻗어서 막아봤습니다. 최훈이 골키퍼가 전반전과 아주 다른 모습으로 경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손에 딱 막는 그런 느낌이 자신감으로 또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상당히 솔직하고 그런 모습이 또 매력적인 초등부 레벨의 이 구기 종목 스포츠인데요. 네, 되게 예. 순수함이 보이죠. 예. 정확하게 파울 지점을 정해줍니다. 네. 인천구월 네 골차인데요. 한골더 좁혀야 되는데 바운드 슛. 네, 지금 7미터 들어와요. 7미터 드로우. 네. 14번 최서영 선수 길게 수비자를 끌고 가면서 그빈 공간으로 잘 뚫어냈죠.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강철훈 선수가 밀고 말았습니다. 네. 7미터 들어오. 김태형. 아하! 아. 골키퍼! 이승현 슈퍼 세이브입니다. 자, 이거 중요한 세이브예요. 맞습니다. 지금 예. 따라갈 수 있는 한 골을 만약에 넣게 되면 석점 차로 많이 좁혀졌을 텐데 네. 아, 이거를 이승현 선수 대단한데요. 그렇습니다. 자, 후반 초반 조금 실점하면서 흔들리나 싶었는데 네. 중요한 7미터 드롤을 막아내면서 네 골차 유지하고 있는 대전 유천초등학교입니다. 자, 강차론 네. 달려오면서 어핑. 자, 이번엔 지금 오버스텝. 오버스텝 예. 마음이 급했죠. 확실하게 예, 공을 잡지 못했고 네. 그러면서 오버스텝이 되고 말았습니다. 프리드로가 났다면은 바로 강차론 선수가 달려와서 네. 그거를 연결을 하거나 자기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적극적인 모습 강샤론. 자, 남은 시간 5분 30초입니다. 네. 인천구월 시간이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아. 2분간 퇴장이 주어지는군요. 네, 지금 이 예. 중요한 순간에 이예서 선수 1대1로 인한 또 자, 2분 퇴장까지 얻어냈습니다. 얻어냈습니다. 박영미 선수가 2분간 퇴장이고요. 대전 유천초등학교.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 5분 30초 가량 남았고 작전 시간을 한번더 사용하는 황선희 감독 그리고 지영주 코치입니다. 지금 유천초등학교에서는 지금 한 명이 퇴장당한 상태, 그 다음에 공격권은 인천 9월에 있기 때문에 이 공격권을 득점으로 꼭 이어가야 그 다음에 또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예. 또 시간상으로는 또 지금 작전 타임을 적절한 상황에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마지막 승부고요. 네. 여기서 쫓아가지 못하면 경기를 뒤집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자, 네 골차. 후반전 초반 인천구월 초등학교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디까지 갈지 아니면 대전 유천초등학교가 전반의 흐름을 계속 이어서 다시 한번 우승컵을 들어올릴지. 자, 이제 남은 시간 5분 30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초등학교 대회가 1년에 한 4개 정도 있는데 지금 세 번째 대회고요. 이세 번째 대회 모두 다 결승 진출한 팀이 같습니다. 이번 네, 시즌은요. 맞습니다. 자, 우승. 마지막에 네. 12월 달에 김종아배가 있는데 거기는 그 대회는 좀 많은 축제 분위기더라고요. 네. 아이들이 즐길 수도 있고. 거기에 또한 학년 밑에 5학년 선수들 지금으로 따지면 네, 그런 맞습니다. 후배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대회이기도 하기 네. 때문에요. 사실상 태백산기로 마무리가 될수 있다고 아. 보는데요. 자, 빠른 공격 그리고 패싱 플레이 득점. 이하현. 이하현 선수 이거를 득점으로 완벽하게 연결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시간을 상당히 아끼면서 인천구월이 득점을 했다는 거. 네. 자, 세 골차가 다시 됐습니다. 안심할 수 없는 대전 유천. 지금 두 명이 승부수를 멘트가 띄워요. 두 명이 나왔고. 멘트예요. 자, 파울. 자, 이렇게 또 파울이 나면 프리드로우가 주어지기 때문에. 자, 인천구월의 수비, 대전 유천의 공격. 자, 네. 리턴 패스 놓쳤습니다. 파울입니다. 다시 공격, 대전 유천. 지금 볼 경합이 지금 대단합니다. 예. 자, 승부처인데요. 강샤론. 자, 놓쳤어요. 하지만 다시 파울. 자, 이번 공격 수비가 마지막 승부처가 될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인천구월에서는 이 수비를 공격권 아니 득점으로 꼭 막아내야지 됩니다. 예. 강철원 핀 아. 나갔어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천구월의 수비 성공. 또한 골을 더 추격할 수 있는 인천의 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천구월 선수들 빠르게 공격 진행합니다. 실수 없이 득점을 해야 되는 인천구월. 하지만 발에 맞았습니다. 지금 실수를 하면서 유천 9월 팀의 킥으로 예. 발에 맞았죠? 자, 인천구월에겐 행운이었고요. 찰스의 슛 득점! 아, 이다현 선수 아니
이 아현 선수 예. 연속 두 골을 성공하면서 지금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13대 11 두 골차 이제 승부는 알 수 없고 작전 시간을 한 번 더 요청하는 대전 유천초등학교 마지막 작전 시간입니다. 아 긴장되는데요. 예, 이 전반에 6골차 벌어졌고 이 6골차 이 초등부 여자 레벨에서는 뒤집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다시 2골차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벤치의 작전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강샤론 선수를 멘트를 했고 그리고 수비 상황에서 좀 더 타이트하게 수비를 하면서 미스를 유발했고 그거를 석공까지 그래서 골까지 연결하면서 이 순식간에 또 대전 유천 초등학교를 따라잡을 수 있는 9월 초등학교입니다. 예. 이 초등부 선수들은 정말 이 멘탈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걸 또 잘 이해하고 작전을 잘 쓰는 벤치가 또 중요한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또 이 상황에서 대전 예. 유천초등학교에서 벤치의 작전 타임은 또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또 많이 예. 밀리고 있고 아이들이 또 당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안정적으로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또 이런 작전 타임을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3분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네. 작전 시간을 다 썼거든요. 네. 인천골은 하나 더 남아있고요. 네. 자 이게 또 어떻게 될지요. 강차론 저돌적인 돌파하지만 수비 파울로 끊습니다. 지금 두세 선수가 마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네. 혼자 해결하기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2분 퇴장당에 있던 박영미가 들어왔어요. 네 다 들어왔죠. 예. 자 박영미가 없을 때 두 골차로 좁혔고요. 자 계속되는 유천의 공격 하지만 9월초등학교 수비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다섯 명이 벽을 쌓고 있는 대전 유천 강샤론 아 터치아웃이죠. 자 인천 9월의 수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3분도 채 남지 않았고요. 반드시 득점해야 되는 순간 그리고 반드시 막아내야 되는 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샤론 선수한테 두세 명이 붙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반대쪽으로 패스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아, 잘 뚫었어요. 강샤론의 멋진 패스 그리고 페인팅이 좋았던 유천초등학교 윤정빈입니다. 아, 달려들어오면서 페인팅까지요. 네, 페인팅 2분 30초 남았습니다. 페인팅이 좋은 선수에게 또 득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네. 다시 공격 이어가는 인천 9월 3골차 다시 한번 중거리슛 이번엔 막아냅니다. 이승현. 이승현 골키퍼의 멋진 선방. 자 그리고 선수들에게 천천히 가라고 사인까지 보내는 모습이에요. 네. 지금 이승현 선수가 골대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각을 잡고 나올 때 많이 앞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더 이 선수의 체격 조건도 좋은 반면에 또 이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더 골대가 더 꽉 차 보입니다. 순발력도 있고요. 네. 자 그러면서도 포커페이스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초등 선수들이 하나 잘하면 상당히 좋아하는 모습 많이 표현하는데 약간 저는 네. 오영란 언니가 생각이 납니다. 오영란 선수 네. 아직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 자 대전 유천 고비를 넘어서네요. 득점을 또 한 번 기록합니다. 최호성 15대 11 남은 시간 1분 30초 이제 오 또 2분 예. 퇴장이 주어지겠죠. 이번에도 파울이 좀 과격했던 박영미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혼자서만 2분간 퇴장을 두 번 당하고 있는 박영미 박영미 선수가 유일하게 5학년이라고 합니다. 네. 아직 조금 더 어리게 보이죠. 그런데도 뭐 경기할 때 황지초등학교 경기에서는 7골, 천안성정초등학교 맞대결에서는 6골, 4강에서는 4골 득점력도 있는 선수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신장도 158에 이제 운동 신경이 좀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영재 선수로 발굴이 됐고 또 달리기나 슈팅 센스가 좋은데 오늘은 또 그런 모습이 조금 안 보여서 조금 안타깝네요. 결승전의 긴장감. 사실은 우리 선수들이 잘 아는지 모르겠는데 실업 선수들도 매 경기마다 긴장을 합니다. 네, 프로 선수들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네, 긴장 마지막 경기까지 긴장하시면서 뛰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하셨죠? 네, 얘기 다 들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긴장하는 거 어색한 게 아니고 이상한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당연한 일이고 또 긴장은 약간의 긴장은 또 경기력에 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네. 자 인천 9월의 마지막 작전 시간인데 자 스코어상으로 따라잡기 힘들지만 이 초등 선생님들은 선수들이 어떻게 마무리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네. 또 얘기를 하면서 선수들을 다 잡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어떤 작전이 요구될지. 네. 아 지금 7m 드로가 주어졌네요. 조금 전에 7m 네. 드로가 선언이 됐고 2분간 퇴장까지요.
자, 7m 드로우 이예서 선수가 성공시켰습니다. 앞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많이 나와 있네요. 예, 그렇죠. 예, 시간이 없고 미스를, 자, 실수 나올 뻔했습니다만 미스를 유발해야 예. 되겠네. 그리고 한 명이 그쵸? 부족한 대전 유천인데요. 찰스 만들어 꼬득점까지. 자, 이번에도 임다현 선수. 예. 상당히 임다현 선수가 빠른 움직임으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 선수는 경기를 할 때 긴장을 안 한다고 합니다. 강심장이라는 네.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할 때 득점. 네. 네 골차 이제 남은 시간 1분 남지 않았습니다. 슛 아. 득점. 연속 득점 2에서 후반전에만 네 골째. 이에서 선수가 그 전에도 득점이 많이 나왔으면은 왼쪽으로 네. 볼이 많이 갔다라면은 많은 득점을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거리 슛 나가내는 골키퍼 최훈이 앞으로 연결 네. 끝까지 열심히 뛰는 인천골. 네. 자, 그리고 찬스요 슛 하지만 아. 골키퍼 이승현 또 한 번 선방. 많이 앞으로 턴을 나오면서 각을 완전히 좁혀진 상태에서 볼 쪽으로 네. 완전히 덮쳐졌습니다. 표정 변화 없는 거 보십시오. 네. 지금 상대 선수와 충돌하면 보통 미안해서 미안한 표정을 짓거나 웃거나 하는데 손으로 괜찮냐고 표시만 하고 공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어요. 집중력이 대단한 거죠. 예. 자, 저 선수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인천골 끝까지 뜁니다. 하지만 이대로 부저 올리면서 경기 마무리됩니다. 16-13 대전 유천초등학교가 인천구월초등학교를 다시 한번 제치면서 이번 시즌 3개 대회 모두 연속 우승을 차지합니다. 올해 4연승 아 대단한 기록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인천구월초등학교도 칭찬해 줄 만한 게 끝까지 부자가 올릴 때까지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예. 자, 대전 유천초등학교의 승리 이번 시즌에만 3개 대회 모두 우승 작년 마지막 김종화 배까지 포함을 하면 4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고 있는 대전 유천초등학교의 멋진 이번 시즌이었습니다. 이렇게 우승팀이 됐고 인천구월초등학교는 또 한 번 준우승에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것들이 선수들의 걸음이 돼서요. 이 선수들이 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더 잘하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맞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잘하면은 좋지만은 실력이 아직 부족하더라도 성장하면서 네. 성인이 되면서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이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런 선수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가장 귀여웠던 여자 초등부 결승전 경기 유천초등학교의 우승으로 마무리됐고요. 이어서 남자 초등부 결승전 부산 성지초등학교 그리고 1위 송화초등학교의 경기는 잠시 후 3시부터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남자 초등부 결승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태백 구원체육관입니다.